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공천 배제에 3선인 최규성 의원과 초선의 강동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3선의 김춘진 의원과 초선의 김윤덕, 김성조 의원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컷오프에서 전북의 현역 의원 2명이 탈락했습니다. 더민주는 김제 부안 선거구에서 3선의 김춘진 의원을 단수 공천해 3선의 최규성 의원을 탈락시켰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정치 신인인 박희승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해 현역인 강동원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전주 갑의 김윤덕 의원과 전주 병의 김성주 의원은 단수 공천했습니다. 탈락한 최규성 의원은 곧바로 재조사를 요구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 청구를 해서 제 지금 연주했던 자료하고 내놓고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선 붙여주는 게 맞잖아요. 도덕성 갖고 잘랐다면 내가 할 말을 안 해. 근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지난해 11명이었던 더민주의 전북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 들어갈 의원은 6명뿐으로 일단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역 3명은 이미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2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어 이들 5명의 현역 의원과 경쟁해야 하는 더민주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은 기본적인 조직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무시는 못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에 가까운 5명의 전북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켜 전북 전체 선거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산림조합이 당나무 시범단지를 조성해 6만 그루의 당나무를 심었는데요. 90%가 말라 죽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배 기술이 부족했고 부지 선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당나무가 밑둥을 드러낸 채 말라 죽었습니다. 밑둥까지 힘없이 뽑혀 나갑니다. 줄기는 바싹 말라 손을 대자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한쪽에는 수십 그루가 뽑혀 나가 있습니다. 8년 전 15,000 그루의 당나무를 심었지만 대부분이 말라 죽어 찾아보기 어렵고 갈대와 잡풀만 무성합니다. 많이 고사했다는 거죠. 엄청 고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빈자리는 다 고사했던 거예요? 이 빈자리가 다 거의 이 가운데가. 익산 산림조합은 지난 2008년 용동면과 웅토면 일대 20헥타르에 6억 원을 들여 당나무 6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당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토양의 물빠짐이 나쁜 데다 당나무의 재배 경험이 부족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무가 일반 산림 수종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경험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익산 산림조합은 당나무를 공급하고 당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당나무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무가 대부분 말라 죽어 2013년부터 당나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관리 같은 게 좀 잘 안 되셔서 네, 아마 지금은 이제 그 당나무를 그쪽에서 받아서 쓰고 있진 않고. 부지 선정, 재배 경험 등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 효과는커녕 당나무 수만 그루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오늘 치러진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모의고사 결과로 학습 계획과 대학별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수능 모의고사,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고3 재학생 모두가 시험을 받습니다. 올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가 포함되는 등 수능과 똑같이 실시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긴 수능 레이스의 첫 출발로 의미가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실제 수능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번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과 고교 2년간 내신 성적을 비교한 뒤 정시와 수시 중에서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수시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진학 교사들은 이번 모의고사 성적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난이도나 이런 유형보다는 자신의 위치 파악이라든가 또 자신의 학습의 강약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학습 계획을 좀 세밀히 세우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에 치러지며 수험생들은 전국연합평가와 모의고사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실력을 점검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서울과 K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국제 오픈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가 홈에서 FC서울과 K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해 K리그 2연패를 이룬 전북과 FA컵 우승을 차지한 서울은 K리그 2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역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 간의 경기에 예매 열기가 달아오르는 등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또 마무리까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막전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홈에서 빈지원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3차전을 갖습니다. 홈에서 그 공격적인 모습 또 대량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지영 경기는 보다 공격적인 그 전술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대 태권도학과가 국제 오픈 태권도 페스티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석대는 품새 부문 개인전과 페어, 단체전, 팀 종합 경연과 태권 체조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아시아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읍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과 태국, 일본 등 8개 나라 5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전북 지역리그가 이번 주말부터 7개월 동안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 34개 팀이 참가해 모두 179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빌린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6살 김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친척에게 빌린 외제차를 세워놓고 자신의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6.1도, 지난해 2.8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 낮부터 평년기온을 되찾으면서 꽃샘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